태훈이 운전 실력 제대로 좋아요. 한번 확인해볼까?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우와 원을 그리며 정확하게 꼬리 저런 거 영화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주유소로 곧장 달려가 한 치 오차도 없이 큰 원을 그리며 성공. 우와. 운전을 할 때만큼은 침착하면서도 섬세한 드라이브로 변신. 쉽지 않을 텐데. 양쪽에 정차해 있는 차 두 대 사이를 부드럽게 통과하더니 달리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또 주차한 마치 누가 뒤에서 고무줄로 당기는 것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RC카를 조종하는데 그런데 단번에 후진 주차까지. 세상에 어쩜 멈춘 상태에서도 어렵다는 후진 주차를 달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쏙.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아니, 연습을 얼마만큼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시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해야죠.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많이 어렵죠. 반원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거는 상체 공간 넓게 활용하기 때문에 좀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주행 중에 180도 틀어가지고 후진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봐도 어려워.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나요? 없죠. 아 그래요? 예. RC카 입문 2, 3년 차 어른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보지만 다 좀 많이 힘드네요 이게. 일단은 주행하다 갑자기 후진으로 들어오는 주차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와. 멋져요 세연이가. 어른들이 못하는 걸 해냈으니까. 그렇죠. 세연이가 친구인데 너무 잘 안 들어. 친구들과 있을 땐 영락없는 아이. 하지만 이 조종을 할 때만큼은 아저씨들 사이에서는 아저씨인데 진지한 자세로 임하죠. 그래서 준비한 이 풍선들을 RC카를 이용해서 한 번에 터뜨리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도전. 세훈이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풍선이 위로 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죠. 자 출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원하게 성공. 숨죽이고 지켜보던 세훈이 아버진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따듯 기뻐하는. 어떻게 한 번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돌았어요. 여기 쌓인 게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가 쌓였는데? 그냥 뭐라 해야지 부담감. 재미로 시작했지만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연습 또 연습. 한번 시작했다면 몇 시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다 보니 덕분에 오늘 날 잘못 잡은 제작진만 생고생 지옥을 맛보는 중인데.